이제 석천 그러면 그 돌석자고요. 샘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장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수진 장군께서 좌수영에 근무를 하시다가 조금 쉬시고자 할 때는 말을 타시고 거기에서 한 2km 정도 되는 바깥이거든요. 북쪽으로 2km 되는 바깥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 큰 바위 밑에 샘물이 솟아올라요. 그게 석천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떠 잡수시고 항상 가시던 곳이라 그래서 이제 이름이 석천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석천사라는 절 그 이에 내가 이제 참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재밌는 것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스님들과 그다음에 유림들 네. 유림들이 아주 한 300년 동안을 갖다 아주 그 친교를 가지고 그 아주 숭유 배부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친교를 가지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의 요사체에 그 유림들이 오셔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시고 또 그 스님들이 그 재물을 전부 다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춘추 제례를 다 지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때 가장 갈등이 심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지방에서 아주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화합된 모습이 거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갖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대에도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요즘에 조금 요 근대사를 거치면서 불편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호국이라는 말을 갖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호국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호국은 호정권이 아닙니다. 정권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그걸 한 정권을 갖다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그 조직 관계가 아니고요. 호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 국가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백성들이 정말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기에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재 정권이 들었었거나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정권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럴 때는 참 불교가 비판 세력이 되었습니다. 비판 세력이 되고 그다음에 왕이 정치를 갖다 잘해서 국가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 왕을 칭찬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호국불교 그러면 야 정권이 독재 정권을 비호하거나 일부 정권을 갖다 비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절대 그 호국불교를 잘못 정의한 겁니다. 그냥 호국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호국 이꼴 호법입니다. 또 호법 그러면 불교 외에는 다른 것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호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사는 방법이에요. 바로 사는 방법에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 미워하고는 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성인들이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성인의 법 그럽니다. 성인의 법이 잘 유통돼서 서로가 싸우지 않고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가 행복해지게끔 도와주는 삶을 갖다가 살게끔 그 발음이 유통되는 것을 갖다가 호국 호법 그래요. 그런 상황을 갖다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호법이라 그러고 호국이라 그래요. 불교의 또 요즘에도 언뜻 얘기하면 호국불교 그러면서 막 많이 모여서 시위하는 거 있죠. 그죠? 네. 그런 것은 호국이 아닙니다. 네. 법을 바로 전달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위하고 자비심을 내고 서로 베풀고 서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호법이라 그러죠. 네. 법을 보호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또 이럴 때면 우리 절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건 호법이 아니죠.
우리 절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절이 사탄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절이 정말 사람이 행복해지게끔 해나가는 일을 갖다 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을 갖다 되게끔 하는 것을 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국불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을 우리가 언뜻 떠올립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서 쳐들어온 3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대로 칼을 들고 사는 칼제비들입니다. 아. 사무라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는데요, 800만에 300만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진주성에서 만 명 죽었다. 그럼 뭐 저 뭐야 저 남원성에서 만 명 죽었다. 호벌치에서 쫓겨 올라가다 2만 명 죽었다.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 칼을 맞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때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사람까지 합하면 뭐 인구가 하여튼 한 300만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여덟 식구 사는 집이 보통 평균 여덟 식구 살면 뭐 한 뭐 3분의 1 정도가 그 식구들 중에서 평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나는 몰라, 나는 뭐 돗 닦고 있을 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분노심을 일으켜서 내가 일본을 전부 다 처단하려고 나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대들이야 제발 죄짓지 마라. 더 이상 죄짓지 말라. 내가 그대들을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대들이야 더 이상 죄짓지 말라 하고 나간 거예요. 스산 스님이 이 얘기를 갖다 써놨습니다. 참으로 수행자가 칼을 들고 나가야 될 정도로 이 나라가 비통하구나. 그게 전국에 8천여 명의 스님들이 나와서 전쟁을 했고, 거기에 일부가 이순신 장군 밑에서 300명, 거기에 이제 자운 스님과 옥형 스님이 성군 대장이 되고 거기서 전투에 7년 동안 치르게 된 것이 이제 석전사가 있게 된 연원이고, 스님들이 생각했던 호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섰는데 무슨 자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도 전쟁터에 나서서 이 사람들도 죽지 말아야 되겠고 외인들도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다 생명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죠. 저런 전국적으로 뭐 화엄사, 해인사, 뭐 통도사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체 여러분 절에 다니시다가요, 다니시다가 역사를 좀 얘기하려면 예 고려 때 지은 절인데요, 임진왜란 때 다 타고 전부 다 그래. 임진왜란 때 다 타고요, 임진왜란 때 다 타고요, 전부 다 그래. 그렇게 안 탄 절이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나서셔서 양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자세히 놓고 보면 평화주의, 철저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도 치르고, 금산 싸움에서 영규 스님 위에 7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00명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제 전투를 한 거예요. 석전사도 이제 그런 스님들이 흥국사나 석전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전투를 한 것이 이장군 그 이충무공 전서에 다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싸웠다. 웅천이라 그래서 사천 옆에 웅천 싸움에서 첫 전투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습이 있었고, 이 호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권적 차원과 보수적인 차원에서 호국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어느 길인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인가, 이게 이제 호국의 주된 방향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저는 항상 이순신 장군 사당 옆에 이제 사니까, 한 분은 흥국사에 살 때 아주 뭐 키가 우리 MC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크신 분이 아주 뭐 그 양복을 아주 큰사게 입고 날렵하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외교관 차예요. 맞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한 거 보니까 외국 사람이더라. 영국서 오셨대. 그 영국서 우째 오셨냐 그러니까 주한 대사랍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제너럴 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유적을 보러 다닌다 이거. 우째 그래 보러 다니고 나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자기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사막점의가 됐대요. 이 장군에 대한 것이야. 그래서 그거는 주로 외교관으로 나오고 한 사람들 전부 다 해군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이 장군 친필 보고 이제 성군들 유적지 보고서 대단했다고.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 했다. 그러면 이 장군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 이 장군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실력이 더 딸려.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장군 공부를 다 했죠. 하면서 이제 보니까 역시나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그 어른이 종교적 편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유교 철저한 그 유교를 신봉하면서도 불교에 대해서도 초파일 날 관등 행사를 왔으니까 그게 중국 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장군 같은 경우도 그런 호국 정신에 의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를 갖다 희생시켰던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 가운데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어떻습니까? 예, 예, 스님 말씀 잘 들었고요. 흔히 예. 왜 제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그러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는 뭐 이제 애국이다, 호국이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좀 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애국, 호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저희 자신이 이제 발전하는 데도 뭔가 틀림없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스님? 저번 시간에 티베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나라를 잃어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뭐 유리글씨 겁니다. 인도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거기에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계급에도 못 끼는 천민들이야. 네. 왜 그렇게 됐느냐. 종족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진 종족입니다. 아. 땅도 다 뺏기고 왕도 죽고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그 냇가에 천막 치고 살아야 돼. 그게 한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엄연불에 보면 국가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국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국가를 잃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36년 동안 당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요즘 정신대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정신대 문제도 우리가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30만 정도로 추정되는 14, 15, 16, 17 된 여자들이 전부 다 동남아고 저쪽으로 다 전선에 다 투입이 되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도 안 되지만도 내 나라를 잃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국사 교과서가 빠졌다고 그래요? 국영수만 하면 된대요? 그거 참 머리가 끄적끄적하는 얘기라. 끄적끄적하는 얘기라.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볼 때요. 티베트 같은 경우도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만이 죽고 그냥 이렇게 인도에 가서 망명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은 정식 인도의 그 거주권을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바깥에 나갔다가요. 인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인도에서 비자를 안 내줘버리면 그냥 전 세계에 떠돌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버리면 그래야 된다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어디 나가도 뭐 외무부가 잘못한다고 뭐 불만은 있지만은도 어디 나가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가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허리 펴고 다니잖아요. 네. 세계에서 제일 여권이 잘 통하는 여권이 한국 여권입니다. 네. 남은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굴은 못생겼지만 별로 싫어.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너무 극우적인 애국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를 잃지 않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국가를 갖다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애국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고요. 네. 그죠? 네. 우리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애국 가운데 하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애국 가운데 하나예요. 네. 우리가 친일,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말을 못 쓰게 했고요. 난 놀랐어요. 우리 노보사님들을 모시고 일본을 갔더니요. 나만 쏙백으로 저들은 일본말 다 해요. 그냥 줄줄 다 나와요. 어릴 때 다 배웠으니까. 이게 일본말 다 하게 하지, 우리 제사 못 지내게 했지. 네.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식민지 정책이고, 우리가 그 식민지 속에 살면서는 사실 우리의 삶을 갖다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요즘 난 젊은 분들이 너무 조금 여기 나온 분들은 안 그렇겠지?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 나만 살면 됐지. 근데 나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나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손가락 하나가, 이 손가락 하나만이 내가 살아남겠다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희생을 당하면 이 손가락도 같이 못 쓰게 돼요. 아파서. 우리라는 한국 말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가 같이 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애국입니다. 네. 그걸 깨뜨리면요, 애국이 아니죠. 네. 나는 이제 항상 생각이, 그 바깥에서 우리가 뭐 이제 이런저런 애국자처럼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우리 것을 잘 지켜서 보존해서 우리 후대,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그마한 전통 하나라도 그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은 그대로 전달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김치 담는 것을 갖다 모르는 젊은이들이 꽉 찼거든. 근데 김치는 세계 유네스코 지금 등재하려고 해놨어. 네. 아이고, 요즘에 김치 안 담고 국영수만 잘하면 돼. 이게 우리 애국이 아니라 그 말이야. 네. 내가 김치 다 담아줄게. 시집 간 뒤에도 김치 담아주는 어머니는 애국자게 아니게요.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네. 젓갈 담는 거, 김장하는 거, 또 뭐예요? 고추장, 된장 담는 거, 밥 하는 거. 그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해주시죠. 예? 아니, 아니. 그 안 해주는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해주시죠. 예? 대답이 반으로 줄어드네.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 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한국만큼 아름다운 국토도 없습니다. 네. 또 한국만큼 물이 좋은 데도 없습니다. 네. 또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네.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뚱땡이들이 됐어요. 뭐 감자하고 뭐 우유하고 저 보리가루하고 먹고 사는 데는 뭐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좋은 곳을 갖다 우리는 훼손하고 또는 포기하고 뺏기고 이렇게 해서는 이 안에 공동체에 5천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이라는 것을 꼭 깊이 좀 생각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친정에서 김치 가지다 먹었는데요. 네? 애국하려면 안 되겠습니다. 예. 스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치 몇 가지 담을 줄 아세요? 잠깐.
김치 가서 돕기만 하고요. 네? 돕고서는 제가 이제 돕기만 하고. 네. 그럼 나는 그래도 김치가 8가지는 담는다. 정말요? 와. 네, 연습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스님 그나저나 왜 이제 이순신 장군 또 석천사 그리고 이제 의승들을 이제 통해서 얻은 교훈을 이제 가지고 또 현실에 살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좀 멘토로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이거 그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승인화 돼 있어요. 네. 근데 자세히 놓고 보면 굉장히 그냥 인간다운 분이에요. 그 위가요, 위 경련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 약 이름을 보니까 위 경련에 먹는 약이에요.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 자기 조카들이 죽었을 때는, 조카들이 그 일본군한테 죽었거든요. 죽었을 때는 그 소식을 듣고서 며칠간 잠을 못 자고 뒹굴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원균 장군하고는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아가지고 뭐 같이 활을 쏘는데 원균 장군이 술이 취해가지고 활을 쏘는데 한 대도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일기에다 써놨어. 뭐라고. 장군이란 자가 밑에 사람 보기 창피하게 술에 취해가지고 활도 한 대도 안 맞았다. 창피해 죽겠다. 그런 얘기도 써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훌륭한 점을 나는 딱 꼽아라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 꼽아요. 하나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자기는 언제든지 죽어도 괜찮다. 이 지옥에 빠져있는 이 조선 백성을 갖다 내가 구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곧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곧 살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조선 백성을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괜찮다. 보살 정신이죠. 네. 보살 정신이죠. 그 이타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평생을 사시면서 당시 내가 일기에 이렇게 보니까 일기를 내가 다섯 번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일기에 보니까 좀 째째한 데는 있어요. 이 충무 유족들한테 죄송한데 뭐가 있냐면 미역을 다섯 단을 빌려줬다. 그놈의 자식이 며칠 날 갖고 오기는데 안 갖고 왔다. 잡아다가 내가 곤장을 때리면서 왜 안 갖고 왔냐 그러니까 미역을 못 구해서 안 가져왔다. 그러나 법을 어겼으니 내가 혼쭐을 해줬다. 그럴 때 나 같으면 좀 봐주겠더만 그것도 안 봐줘. 그랬으니까 이 장군이 군율이 좋아서 이기긴 했겠죠. 그런 게 있었지만도 이분이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는 정말 한 번도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안 했다라는 거야. 굽이굽이 굽이굽이마다 심지어는요 진린 장군하고 그 순천성 싸움에서 진린 장군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 명나라 군사 와가지고 뭐 사람 죽고 왜 싸워? 그러니까 소생장과 둘이서 이게 좀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소생장이 돼지 한 마리 뭐 마리 해가지고 뇌물을 쓰니까 배를 한 척 빼줬어요. 한 척을 갖다가 빨리 척구선을 보내가지고 저쪽으로 연결시키게끔 구원병을 보내게끔 했어요. 이 장군 가가지고 바로 그냥 왜냐 명나라 진린이 이 장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요즘 전시 작전권 얘기 있죠 그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시의 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명나라한테 있었지. 그러니까 이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군이 바로 칼 빼들고 목에 딱 진린이 목에 대면서 그대가 만약에 하지 않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대를 먼저 죽이고 내가 외인들을 갖다 내가 전부 다 맞겠다. 진린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항복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어요. 그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군법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서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어른이 그렇게 했고 또 왕이 끄트머리 그
전쟁 끝에 원균이 졌어요. 칠천량에서. 네. 완전 배 70몇 척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원균 자기도 죽었어요. 아. 그 배가 남은 게 12척밖에 없고 배휴라는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배 한 척 저 장흥에다 숨겨놓은 거 합해서 13척이었어요. 아. 군사는 다 죽었어요. 가다가 다 모으니까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올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울래? 해군도 없는 거로 하고 그냥 육군에 붙어라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아직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내가 있다면 감히 일본이 못 덤빌 것입니다. 내 이름만 듣고도 못 덤빌 것입니다. 내가 기어코 죽음을 각오하고 서해안 쪽으로 배가 못 올라가게끔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면요.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네. 바다가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쪽으로 배 타고 올라가 버리면 왕궁에 도달한 것은 며칠 만이면 그냥 도달래요. 그게 왕궁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닷길을 막는 거예요. 이 장군이 끝끝내 목숨을 걸고 서서 다 막았다고.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많이 하죠, 그죠? 네. 나부터. 절도 뭐, 내절. 내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내절이니까 팔아먹고 간다 그러더라고. 절 찢어놨거든. 본래 따져놓고 보면 그 내 것이 없거든요. 네. 근데 내 절, 내 옷, 내 것, 내 몸, 내 생각, 내 하다가 전부 다 아집 욕망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중생 꼬라지로 그 다음에 아주 참 천박하게 살다가 죽고 난 뒤에 묘비의 이름마저도 저걸 깜냥이 안 되게 살다 간단 말이야 이게. 이 장군은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왕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다고 왕을 갖다 너 꺼벙하다 그 세워도 안 했고 전하 그러면서도 지 고집은 다시 했다고. 왕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오로지 이 양반은 들은 것이 백성의 말이야.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릴 것인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그 생각밖에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양반은 종교적인 편견을 앞에 얘기했지만 절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철저하게 유교였던 그 시절에 유교가 불교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 장군마저도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러던 때에도 스님 승장이었던 자운 스님을 갖다 곁에다 두고서 모든 자문을 구하고 승군 300명을 갖다가 같이 전투해서 전투를 워낙 잘하니까 임금에게 상을 갖다 청하는 청상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종교적 편견이나 또는 그 다음에 상반의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인간이면 평등하다. 그래서 이 장군 그 희화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서민들, 쌍놈들까지도 전부 다 시험을 봐서 군관으로 다 올라올 수 있게끔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걸 갖다 반역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반역이라고 막 내몰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반에 지금은 우리는 돈 조금 있다고 말이야. 뻑이고 다니고. 그죠? 돈 있다고 콧대를 높여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아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별 암만 다 버리고 아래 것 들고는 안 논다 그러고 저것 들고는 찝찝해서 못 논다 그러고 기득권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쫄쫄한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거기 기득권에 끼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면 뭐 판사가 된다든지 뭐 삼사가 뭐지? 하여튼 뭐 아이마 그렇게 있다고 치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말이야 그 기득권에 끼려고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 잡을 일이지. 그 일을 갖다가 삼사가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만, 네.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는 부모에게 너무너무 효순했어요. 자기 어머니 앞에서 가서는 무릎 꿇고 항상 그 송현이란 말에 그렇게 그 어머니 모시고 전쟁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고 그 모셨던 데가 있거든요. 요즘 안 모시려고 아파트 간다며요. 응?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그 변씨 부인이요 올라가시다가 결국 올라가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안 돼서 병들어서 못 올라가게 했는데 당신이 꼭 올라가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이장군도 돌아가시고 그랬던 비운을 맞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 어른이 그런 세 가지 큰 정신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장군 밑에 가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밑에 모였고 그래서 일치 단계로 해서 7년 전투를 갖다 치르면서 승전으로 23번을 이겼습니다. 세계에서 그런 전사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큰 어떤 웅지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옛날 그 우리나라 위인들, 훌륭한 분들 살아가신 것을 갖다 좀 많이 읽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게임만 하지 말고. 예,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강연도 쭉 들어보니까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가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진옥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